네, 투자 손잡이법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11시부터 시청자 종목 상담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 수급 관심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 이슈 정보파기에서는 공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수급 개선을 통한 업종의 양극화 완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갤럭시 S3 출시 수혜주를 찾아봅니다. 네, 이어서 특집 코너 준비했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17년 만에 좌파 대통령 올랑드 집권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프랑스와 유로존의 앞날을 재조명합니다. 네, 미리 알면 걱정이 없다. 하창봉 팀장이 전하는 증시 유비무한 프로젝트. 하창봉의 가라사대에서는 한 주간의 글로벌 및 국내 이슈에 따른 선취매주를 포착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12자 투자 전략부터 살펴드립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지수 하락 시에 낙폭 과대주의 분할 매수, 박소영 대리는 전차 군단과 낙폭 과대주 향방에 관심, 신용훈 연구원 자동차 업종 분할 매수 기회, 최희용 대리는 지수 2000선은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 정영훈 연구원은 방향성 없는 지루한 장세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관심 업종입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항공, 건설, IT 중형주 비중 확대를 얘기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2분기 실적 호전 예상, 항공주 관심, 신용훈 연구원 박스권 하단 지지가 기대되는 장, 최희용 대리는 정유 업종의 분할 매수 전략, 정영훈 연구원은 음식료 업종의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동부증권 일산 지점에 박성일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발 악재 때문에 이제 시장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1960선이 깨졌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추세선 이탈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구간. 기존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한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기존에 많이 강세를 보였던 IT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좀 확산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수 하락 시에 낙폭 과대주를 분할 매수하자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업종에 대해서는 항공과 건설, IT 중형주 비중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가운데 이제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해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건설주인데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건설사들을 제외한 대형 건설사들만 갖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될 텐데 건설사에 대한 투심이 많이 악화되어 있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펀더멘탈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이나 GS 같은 건설사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이나 여객은 이제 성수기 시즌에 들어가죠. 지수 하락 시마다 성수기 시즌에 들어가고 있는 여행 항공주들은 조금씩 사두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수급이 상당히 좋았던 삼성 SDI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해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지수 반등 시에는 보다 큰 폭으로 낙폭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종목은요? 네, 일단은 저는 대림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지금 실적 대비해서 PR이 7배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요. 최근에 저축은행 관련해서 건설사 투심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막스권 하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원 부근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하반기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재가에서 매매를 해서 손절가 10만원 정도 아주 짧게 잡고 가져가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주가는 기술적 반등을 좀 큰 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원 선까지는 한번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5%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발생한다고 하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림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좀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준선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10만 원부터 분할로 좀 10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해두시고 10만 5천 원부터 10만 원 사이에서 좀 분할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1만 원 이상에서는 분할로 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유럽 리스크가 상당히 부각이 되어 있죠. 특히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기존 정책에 대한 아무래도 불신이 조금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도 미국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긴축에서 성장 쪽으로 유럽이 선회를 한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하반기에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같은 경우는 낙폭이 확대될 때마다 변동성이 큰 날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해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유럽과 미국 시장이 큰 폭 반등을 하는 날 아무래도 그보다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서 10만 원대 이상에서 분할로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대림산업에 대한 추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성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 주체별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짚어주십시오. 네, 주말 사이 뭐 이벤트가 많았는데요. 미국에서 실업률, 결국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점, 그리고 주말 사이 이제 프랑스 선거, 그리스 선거, 이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한 가운데 금융 코스피 갭락을 한 상황입니다. 전일보다 32.11포인트 빠진 1957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1.6%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 시장은 0.4%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모습 보이는데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들이랑 오락 서비스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주체별로 좀 자세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결국에는 대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유럽계 자금 이탈 우려로 인해가지고 결국에 그 현실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전 업종을 거의 팔다시피 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업종 350억, 전기전자 430억, 운수장비 250억, 그동안에 전차군단에어 불렀던 강한 업종들을 포함해서 약했던 화학업종까지 좀 무차별적인 공격을 지금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저가 매수세로 좀 나서는 모습인데요. 전기전자 업종 268억 매수하고 있고요. 화학업종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매수하는 모습, 205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라 보입니다. 반면 운수장비 업종 150억 팔고 있고요. 전기가스, 운수창고, 통신어, 경기 방어주들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전업종 전기가스, 그리고 통신어, 경기 방어주 역할 오늘 전기가스, 통신업만 업종만이 유독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약세장에서 그 업종만을 제약은 전 업종을 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오늘 금요일 이어서 매도세로 좀 돌아섰고요. 외국인도 매도세, 기간이 오랜만에 50억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이는데 역시 오락 문화 업종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이런 반발 매수세로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특징적이라 일단 보입니다. 네, 자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역시 상황이 안 좋다. 일단 팔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이번 주 옵션 만기일도 기다리고 있고요. 아, 몸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이 빠졌습니다. 1950선인데 뭐야 많이 빠지잖아 물타기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 관심주는 무엇입니까? 네, 최근에 뭐 가대 낙폭주라고 거의 불렸던 금호석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시장에서 먹기보다는 결국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현금 비중을 가장 확대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종목을 말씀을 또 역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많이 빠진 종목에서도 그래도 실적이 좀 하반기 들어서 탄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종목 금호석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캐파 증설이 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결국에 그 캐파 증설로 인해서 외형적 성장이 지속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서 중국 경기 수율로 인해 가지고 이제 타이어라든지 그런 합성 고무 이제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했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이 작년에 최대 실적을 일으키면서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른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결국에 타이어 수율을 둔화시키고 계속 어떤 그 부타디안이라는 원료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성 고무 가격은 오르지 못하는 그런 정체 스프레드 마진이 적어진 상태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많이 급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좀 많이 빠진 건데 그 펀더멘탈 논리보다는 사실 최근에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집중됐기 때문에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뭐 연초 대비 해가지고 지금 한40% 이상 빠진 모습. 사실 중장기적 매력을 보고 장기적 안목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자, 금호석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금호석유 가격대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화가 와서 요거는 좀 무시하고요. 예. 매수가는 일단 11만 5천 원 정도 일단 보시고요. 오늘 장중에 플러스 났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5일선 정도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짧게 일단 14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도 짧게 10% 내외로 일단 보셔서 대응을 하시고 중장기적 입장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계속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금호석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면서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기존 주도주에 집중하고 있지만 기관의 경우 소외주에 집중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목요일 런던에서 갤럭시 S3를 공개했습니다. 이전 제품보다 진일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 수혜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수입차 업계가 4월 판매에서도 3월에 이어 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30%나 증가해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국내 완성차 업계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롯데제과, 롯데삼광 등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권장 소비자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을 내린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기존 주도주, 하지만 기관은 오히려 소외받았던 화학 건설 쪽에 매수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를 점검해 보면서 이런 양극화가 완화되는 것인지 수급으로 좀 자세하게 풀이해 주시죠. 네, 미국의 4월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의 센티멘털을 이제 견인했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54.8을 기록을 했고, 중국 PMI 지수는 53.3으로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6개월 연속 개선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최근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멘텀 측면에서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제조업 지수뿐만 아니라 경기 선행 지수 역시 최근 견조한 흐름을 회복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유로존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존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여전히 시장을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펀더멘털의 선행성을 반영하는 국내 주요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적어도 주가의 하단에 대한 경고함을 지지해주는 요소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수급에서 흥미로웠던 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1,319억 원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를 집중적으로 순매수했던 반면 기관은 전체적으로 607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전기전자 운수장비를 집중적으로 순매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은 기존 주도주의 IT 자동차와 같은 기존 주도주에 집중을 하고 있고, 국내 기관은 소외주에 집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외국인이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수할 때 국내 기관은 외국인과 동반 매수를 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내 기관이 철저하게 주도주를 버리고 소외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바로 양극화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이제 좀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도주의 경우 기술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견조하기 때문에 추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 소외주의 경우 가격 매력 속에 국내 기관의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PMI 지수 개선과 상해 종합지수 200일선 회복 등도 소외주들에게 긍정적인 재료들입니다. 우선적인 관심사는 일단 첫 번째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지되는 종목군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입니다. 이 같은 종목들 제가 표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잘 보신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하고
하고 있는 종목은 결국 자동차 IT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도 지금 오늘 같이 이제 지수가 약간 밀리고 조정받을 때 추가적인 매수자를 필요하실 것 같고요. 우리 현 시장 유로전에 이슈한 미국의 고용 지표 악화로 오늘 조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고점을 높이긴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급 같은 현상을 봤을 때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점을 높일 재료는 안 되지만 분명 바닥에 대한 확인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하는 트레이딩 전략 위주로 하신다 그러면은 좀 무난한 투자 전략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4세대 스마트폰인 갤럭시 S3가 런던에서 공개가 됐죠. 이전 제품보다 개선됐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인데요. 아무래도 관련 수혜주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갤럭시 S3가 이제 출시되면서 그 수혜주들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이 증폭되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품 특징을 살펴보면은 강화된 사용도 눈에 띄지만은 일단 UI가 혁신적으로 개선되어 이전 제품보다 사용 편의성에서 진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화면 유지, 그리고 음성 인식, 그리고 S보이스, 그리고 사용자 모션 인식, 그리고 무선 충전 도입 등 이제 이전 제품에서 볼 수 없는 기능들이 UX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드웨어 스펙도 쿼드코어 엑시노스 그리고 AP 그리고 케이스 디자인 향상이 됐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질 배터리 용량 NFC 채용 등 이제 최신 하드웨어 스펙이 일단 계속해서 이제 많이 중무장됐습니다. 갤럭시 S3는 5월 말을 유럽을 시작으로 3G 모델이 출시되면서 4G 모델은 이제 여름께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한국 등에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갤럭시 S3가 최단 기간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휴대폰이 될 것 같은데요. 갤럭시 S3는 삼성전자 휴대폰 중에서 가장 빠른 판매량 성장을 보이는 휴대폰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3는 초반 시장 물량이 갤럭시 S2가 가장 많이 나간 시기의 물량과 유사하고 본격적인 판매 확대 시기에 갤럭시 S2의 월 물량 대비 두세 배 많은 물량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 등 것을 감안해서 이제 추정해 볼 때 월 판매량 규모가 300만 대 그리고 500만 대로 확대되면서 1000만 대 돌파에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량 그치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클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축들을 이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 삼성 SDI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아모텍,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옵트론트 이노칩 등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는 일단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휴대폰용 메인 기판, 그리고 AP용 FC의 CSP, 뭐 와일리스 모듈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삼성 갤럭시 S3 한 대당 $30의 부품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갤럭시 S3에 들어가는 각형 전지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갤럭시 S3의 배터리 용량이 갤럭시 S2 1650A에 비교해서 2100A로 증가하면서 물량 증가뿐만 아니라 ASP 상승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NFC 안테나 탑재가 증가하면서 NFC의 안테나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아모텍 그리고 갤럭시 S3에서 삼성전기를 잇는 PCB 공급 업체로 부상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휴대폰 이미지 센서용 필터를 생산하고 있는 옵트론텍 그리고 정전기와 노이즈를 제거하는 CMEF를 생산하는 이노칩 등은 작지만 강한 삼성전자 휴대폰 밴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종목도 삼성전자 휴대폰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좀 관심 깊게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입차 업계 4월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른 모습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가 얼마만큼 팔렸습니까? 네, 수입차 업계가 4월에서도 3월 이어 1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30%나 증가한 수치로 보여지는데 누적 판매 대수도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입차 판매는 1만 대를 돌파한 3월보다 0.2% 늘어난 1만 668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월보다 30% 늘어난 수치며 올해 누적 판매도 39,953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17.8% 늘어났습니다. 월간 수입차 판매량이 1만 대를 돌파한 것은 역대 네 번째이며 4월 판매는 올해 처음입니다. BMW의 독주가 4월대로 계속 이어졌고 그 뒤를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폭스바겐, 그리고 아우디, 도요타 등이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델들을 살펴볼 때는 역시나 고유가 영향으로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
또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유가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었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살펴볼 때 약간 이제 좀 대체 에너지 쪽으로 관련된 그리고 고유가 수혜주 되는 비로 여기서도 한번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예상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거리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들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내려간다고요? 네, 지금 이번에 롯데제과가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반값으로 인하를 한다고 지난 4일날 밝혔습니다. 다만 성수기가 시작되는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가격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는데 롯데제과는 지난주 대표 제품인 설렘의 권장 가격이 지금 2,000원에서 무려 1,000원까지로 이제 좀 50%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엔 셀렉션, 티코, 조안나바 등을 기준으로 8,000원에서 5,000원으로 그리고 조안나 홀타입은 7,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롯데제과 측은 아이스크림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유통환경을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체감 가격차를 최소화한다는 의도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판매가를 정하는 것은 점주의 권한이지만 10개 중에서 한두 개 소매점이 반값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점포별로 제품 가격이 심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제라도 제로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비자 권장 소비자 가격을 인하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하된 가격으로 아이스크림을 맛보기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일부 소매점주 사이에서 권장 소비자가 인하 제품에 대한 입고 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은 내렸지만 소매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매점은 반값 할인 행사로 고객들을 유인했지만 이 또한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볼 것은 소매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롯데제과, 롯데상강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타격은 없을 걸로 보인다라고 보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보과학의 박미라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센 기획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에 들려온 뉴스들을 보면요. 프랑스 대선에서 올랭드 후보가 당선되면서 좌파 정권이 17년 만에 재집권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내뱉은 그 공약이라든가 말들을 보면은 긴축 정책보다는 어떤 성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 유로존에서 합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변경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네. 시장의 불확실성과 직결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프랑스 대선을 통한 유로존 문제 어떻게 짚어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올랑도가 대통령이 됐죠. 그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좌파 정권입니다. 원래 좌파는 이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장을 들고 나왔죠.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성장을 한다면 이제 그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는 유로존에 갇혀 있는 상태라서 유로존에서 메르켈 총리와의 어떤 합의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 쪽에서는 계속해서 긴축만을 내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로존 문제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신재정협약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결국 올랑도 대통령한테 뭔가를 양보할 수밖에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또 그리스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자체에서 지금 테마가 긴축에서 성장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독일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시장은 불투명성이 생겼고 불확실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약간 많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프랑스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많은 국민들이 부양을 많이 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을 바꿨다라는 것은 프랑스는 별도의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고 유로존 국가들은 불투명성에 주가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간외 S&P도 거의 뭐 1% 정도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유로존 문제가 다시 한번 시장에 대두될 수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좋은 쪽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가장 변수는 프랑스보다는 그리스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연립정부가 이번에 총선에 졌습니다. 이게 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난번에 베를루스코니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유로존 탈퇴냐 잔류냐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들은 탈퇴를 요구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프랑스 문제로 인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리스로 인한 불투명성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시장이 흔들릴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그 유동성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성장 쪽으로 방향이 일부 바뀐다면 재차적으로 3차 양적완 LTRO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두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흔들림엔 너무 어렵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프랑스와 그리스까지 함께 묶어서 유럽 전체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지난주 미국 증시는요, 이 부진한 고용 지표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선 아래로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앞에서 짚어본 프랑스 대선 또 그리스 총선 결과 등에 따르게 된다면은 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십시오. 지금 봤을 때 미국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하기 계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 대선의 불투명성, 두 번째는 이제 4월 고용자 수에 문제가 좀 생겼죠. 증가폭이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비농업 부분에서 11만 5천 명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전문가 예상치는 한 16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 쇼크가 온 상황이죠. 그러나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의 문제를 가지고 QE3는 여전히 뭐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도 지금의 위치는 QE3가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경제 바로미터가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3천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3천장에서 3일 정도가 조정이 들어왔고 특히 금요일날은 급격한 하락을 줬습니다. 그 얘기는 추가적 조정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미국장은 아직 조정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조정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가 결국에서는 좋은 쪽으로 가고 또 유로존이 괜찮은 쪽으로 갈 거라면 미국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미국의 보조 맞출 수 있는 것은 3차 양쪽 하나밖에 없죠. 특히 벤버넨키 회장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고용 지표가 안 좋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프랑스의 영향으로 주가가 빠지는 것은 향후 주가 상승에 상당한 긍정적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스닥 종합지수와 대장주인 애플 주가가 3%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최근 변동성 심한 주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차트를 통해서 이 삼성전자와 함께 비교 분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애플과 좀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애플이 지난번에 그 실적이 발표됐었는데 그 실적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주당 순이익이 12불 80센트 정도가 나와서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0불을 넘어섰기 때문에 주가가 한 장중 한때 10%를 넘어갔던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 지금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중에 하나가 애플이 주가의 방향을 할 때 후행스팬이 가는 방향은 나중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갭 상승을 다 메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다시 캔들이 야운 안으로 일봉상 들어오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으로 애플의 주가를 본다면 애플은 470불을 가야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800불 때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을 열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결국 올 것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성장 주식에서 가치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지금 140만 원, 130만 원 후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 와서는 주가가 같이 하락해서 국내 삼성전자도 100만 원 전후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를 연결해서 중국 증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 부탁드리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일단 은행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의 4대 은행의 4월 신규 위안의 대출이 2,600억 위안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3월의 대출액이 약 3억 위안에 비해 다소 감소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4대 은행의 대출 금액이 중국 전체 은행 시스템의 신규 대출에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예상되는 신규 위안의 대출 총액이 8천억 위안으로 CICC 애널리스트가 전에 예상했던 9천억 위안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요. 일단은 경기가 개선되면서 이제 자금의 필요성도 높아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12.5 개획 기간 중에 이제 환경보호에 5조 위안 넘게 투입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국무원의 리커창 부총리는 이제 12.5 개년 계획 기간 중에 이제 중국 환경 보호에 5조 위안을 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비중이 40%에 달하며 도시 건물 중 에너지 절약 건물 비중은 25%도 안 되기 때문에 무려 75%나 재건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관련 종목들 LED라든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있겠고요.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이제 항공료 이제 가격이 상당히 올라섰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들에서 잇따라서 이제 국제선 유류수 할증료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남방항공 같은 경우는 5월 1일부터 중국, 일본, 그리고 홍콩, 마카오, 아메리카 서남부 태평양 노선을 유류 할증료를 상향 조정했고요. 그중에서 최고 인상폭이 200위안입니다. 중국 국제항공은 이제 4월 14일부터 일부 중국발 국제선의 유류 할증료를 인상하였고요. 이는 4월 초 이제 국내선 유류 할증료 인상 후 한 차례 에 또 상향 조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이제 WTI 가격을 보시게 되면 4.05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그 유가가 이제 그 천정에 왔다 이런 분석들이 뭐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항공주에 대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와 함께 중국 증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낙폭을 좀 줄이는 듯했던 우리 증시 다시금 그 출발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 33포인트 거래소가 하락을 해서 1955이고요. 코스닥은 488포인트, 2.52포인트, 0.5%가 하락을 해 있습니다. 자, 뭐 좋은 소식 있겠죠? 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몇 시간, 10시 반이니까 한 4시간 반 정도 남아있으니까 좀 더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는 하창봉의 가라사대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올해 첫 거래일은 상당히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만은 또 올해 둘째 주는 상당히 암울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같은 경우도 1964원을 내주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 사실 뭐 프랑스의 어떤 선거에 대해서는 약간 예측을 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날 나왔던 미국의 고용 쇼크 이것 자체가 시장에 매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크게 유럽, 미국, 중국으로 스케줄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크게 제가 한번 준비한 이번 주 네 가지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아침 새벽에 거의 뭐 발표가 났죠. 올랑드 후보가 압승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좌파 정부로 정권이 넘어갔죠. 이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져왔던 유럽의 재정 협약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줬다는 것. 주 초반에는 아마 리스크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 쇼크가 나왔는데 또 보시다시피 버냉키 의장이 5월 10일 정도에 어떤 QE3에 대한 발언 가능성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조금 재미난 것이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경기 부양에 대한 힘을 조금 실어주는 흐름 자체가 4월 이후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 고용 쇼크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보겠고요. 최근에 중국 상해 지수가 한 245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2300선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고 이제 2500선을 좀 앞두고 있는데 5월 11일 금요일 정도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겁니다. 중국이 이제 그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하는지 그리고 지준 인하 같은 그 효과를 나온지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3.6%가 나왔습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한 시장 컨센서스는 한 3.4에서 3.5 정도 예상이 되는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좋겠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거는 그만큼 인플레이 시절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 초반, 오늘 좀 쉬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유럽 이슈 중반으로 넘어갔을 때 버냉키 의장의 어떤 QE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갔을 때는 뭐 국내 이슈도 있습니다만 중국 쪽에서의 어떤 훈풍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 되겠다 보겠고요. 지수 오늘도 1965포인트 밑에 있습니다만 이 포인트는 2월 이후에 이어지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혹시나 주 중반으로 오늘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만은 내일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지 지지를 하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이 벌써 5월 들어서 지난주까지 보니까 3천 이상 팔았고 오늘도 조금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는 조금 나올 것 같고 역시나 이번 주가 망주다 보니까 주 중반까지 갔을 때는 프로그램 매물 부담을 조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매수 차익 잔고 자체가 한 7조 6천 원. 차익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은 조금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 현대차 실적 발표하고 갤럭시3 발표하고 나서 약간 쉬고 있습니다. 한때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차 운동이 조금 쉬고 있고 그나마 순환 섹터를 할 수 있는 방어주. 근데 사실 방어주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관련주나 음식료, 화장품 이런 업종이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금들이 많이 거래는 안 하죠. 주가 탄력성이 재미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같이 박스권 장세 혼조일 때는 이런 거 조금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5일 동안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글쎄 많이 제가 아까 조금 전 체크해보니까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취임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가스관, 철도 관련주들이 조금 관심을 보이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보니까 뭐 하이스틸, 동양철강, 대아티아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철도 가스관 관련주입니다. 오늘 금강공업만이 한 뭐 그 만 원 이상 주가 보이면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테마주 흐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 사실 큰 흐름은 되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이슈가 강했다면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 그냥 오늘은 철도 관련주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강보합세다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것 좋을 것 같고 SNS 관련주 우리 개인 투자금 상당히 좋아하시죠. 사실 이것이 원래 회사는 좋은데 선거 관련주랑 묶이면서 주가 너무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뭐 KINX, 다우기술 전부 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미국의 페이스북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그 미국에서 IPO 로드쇼가 예상됩니다. 물론 페이스북의 가치라든지 그리고 상장 일정에 대해서는 5월 말이나 6월 달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내 SNS 관련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쉬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SK컴즈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해킹 사건 관련 소송 때문에 하한가까지 갔다고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런 테마 하실 때는 KINX, 가비아 정도가 대장주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내일로 넘어가면은 글쎄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일단 효도 한번 같이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사는 포럼이 열립니다. 클라우드 그러면 상당히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다만 이게 바로 뜬구름입니다. 예, 클라우드 구름 속에다 어떤 자신의 데이터를 올려놓고 원할 때 내려받고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되겠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 들어가면 사실 종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클라우드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한컴, 네. 한글과 컴퓨터만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뭐 다우기술이라든지 모바일 리더, 드존, 비존 이런 종목들 조금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한컴 정도만 강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컴을 한번 보겠는데 한컴 같은 경우는요. 아직 지금 차트가 준비가 안 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아직 차트가 바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다음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종목으로 봤을 때는 한글과 컴퓨터 정도만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일로 한번 넘어가면, 자, 수요일날, 국내 로봇 산업 시범 보급 사업 선정이 나옵니다. 로봇 관련주라 그러면 사실 주식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펀더멘탈이 되는 종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테마로 묶을 때는 뭐 유진 로봇, ED, 로봇스타, AD 칩스 이런 종목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트렌드는 있는데 제가 이 이슈를 준비한 이유는 이날 혹시 움직인다 그래도 너무 그렇게 길게는 보지 마십시오.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용 로봇보다는 로봇스타라 불리는 5, 60만 원 하는 로봇 청소기 관련 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D라든지 로봇스타 같은 경우도 산업용 로봇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 사실 국내 로봇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일본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죠. 그렇다 보니까 로봇산업 관련해갖고는 너무 길게 볼 건 아니다. 그냥 제가 단순하게 이슈만 뽑았다 말씀드리겠고요. 10일 날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뭐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대선 그
옵션 만기라고 금통위가 있죠. 뭐 이 부분은 항상 시장이 큰 부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개인들이 또 투자, 좋아하시는 관점에서는 테마주 글쎄요 이재호 씨가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일이 올 5월달 정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스케줄로는 5월 10일 정도 수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에 이하에 나온다 그런다. 대선 관련주 뭐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저도 대선 테마주 이렇게 그 종목들 테마 읽는 거 보면 신기할 나름입니다. 아마 세력들은 이런 거 잠이 있는데 과거 이재호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 4대한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신건설이라든지 특수건설, 홈센터 이런 종목들이 4대한 관련주로 조금 움직였었는데 글쎄요. 목요일날 스케줄이 있던 간에 지금 현재 만약에 테마에 접하시는 분이라면 수요일, 최소한 수요일 정도에는 아주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다고 제가 뭐 테마주를 바로 권하진 않습니다만 이벤트만 항상 체크 두셨다가 혹시나 물리신 분이 있다면 저는 늘 똑같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선 테마주는요. 그냥 그날 이벤트 나올 때 따라 붙으면은 요즘 같은 때는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 물려 있을 때 약간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금요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좋아하죠.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인데 국민 여동생인가요? 네. 아이유가 새 싱글 앨범을 발표 예정인데 있습니다. 아이유 그러면 사실 로엔이로 바로 연결시키죠. 최근에 로엔의 주가 한 13,500원 정도에서 약간은 지지부지한 흐름이 있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는 조금 바닥권에 대한 인식도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항상 보면은 이 코스닥에도 약간 장이 불안하고 엔터주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가 조금 불안합니다. YG엔터도 마찬가지고 SM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로엔 이벤트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가 워낙 생각할 때 단기적으로 조금 바닥권에 있다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저는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면요. 뭐 이번 주는 사실 제가 준비한 거를 생각하더라도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12일 날 이제 계속 많이 되는 게 여수 엑스포가 개막을 하죠. 여수 엑스포가 이제 12일 날 열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여수 엑스포 관련주 해가지고 시장에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난립을 했습니다. 뭐 일신석재 같은 종목들 사실 여수 엑스포에 큰 관광 단지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움직이긴 했었는데 요 부분은 어미 이제 시장이 너무 노출됐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여수 엑스포 개막을 합니다만은 여수 엑스포에 대한 테마주들은 조금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종목들 일신석재, 시공테크, 휴캠스 이런 많은 종목 있죠. 근데 과거 보면은 국내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다가 사실 그 실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큰 행사 관련주들은 그곳에 무슨 관광 부지를 갖고 있다든지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신석재 오늘도 한 6% 이상 하락 보세를 보이는데 최근 흐름 역시나 좀 선반영이 됐지 않나 보겠고요. 15일 날 되게 되면은 손오공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어떻게 그 주식들이 15일이면 아직 좀 많이 남았죠. 뭐 벌써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주가는요, 우리가 항상 보면은 바로 전날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최소한 그 전에 이미 먼저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건 좋다 볼 수 있겠습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적으로 뭐 리그 오브 레전드도 마찬가지고요. 게임 유통사를 많이 합니다. 봉제의 왕구 같은 흐름 자체도 상당히 많이 그 만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게임 관련주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움직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손오공의 주가 흐름을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지금 이 보고 있는 건 손오공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 6,020원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한 5,000원 초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조금 잘 보시면 이게 이제 5월 15일 날 디아블로3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3월 초순에 한 5,000원 하던 것이 7,000원까지 올라갈 때 이게 디아블로3 유통 판권에 대한 계약 기용으로 많이 올랐었고요. 그것이 일단 일단락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이 반등한 모멘텀은요. 손오공이 사실 여러 가지 그 게임을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가 어느 정도 PC방 점유율 1위를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재차 7천원 갔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은 뭐 어느 정도 5월 10일 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단발성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같이 차트를 본 김에 말씀드리면 손오공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아직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많이 돌아오지가 않고요. 어떤 좋은 게임을 퍼블리싱해도 영업이익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다음 주 5월 12일이니까 최소한 주 후반 정도에 아마 5,500원 정도가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벤트 보시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중반까지는 큰 게 없어요. 조금 정리해드려도 목요일 정도에 뭐 대선 관련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금요일 정도 됐을 때는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그리고 주 금요일 날 만약에 종가 배팅을 할 만한 종목을 봤을 때는 뭐 디아블로3 관련해서 소농 같은 종목 있지 않나 싶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장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제가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기법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금같이 장이 조금 변동성 장세에 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네, 캐시입니다. 예수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관들이나 펀드들이 포트를 관리할 때 또 개인 투자가 중에서 약간의 여유 있게 한 달에 목표 수익률 5%, 10%를 많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연성,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가분들한테 가장 추천할 만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않나 싶습니다. 잠깐 보면 물론 시장 국면마다 다릅니다만은 자신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5개 이상을 넘지 마십시오. 어떤 종목이라도 절대 백화점 되시면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투자를 하셔야 돼요. 명품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좋은 주식을 사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할 때 제가 표에 준비한 대로 중대형주, 물릴 때 물리더라도 시장이 올라오면 올라올 수 있는 중대형주 중대형주를 항상 30에서 40%를 편입해 주시고 또 중대형주가 조금 부담스럽다. 나는 지갑이 좀 가볍다 싶은 분은 소형 개별주가 있죠. 뭐 최고를 보면은 뭐 대상이나 이렇게 좀 만 원에서 2만 원짜리 주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을 한 20, 30%.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기 개별 단기주는 항상 10에서 20%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를 하든 급등주를 하든 하지 말란 소리 못해요. 돈만 버는 게 장땡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런 섹터들은 비중만 10에서 20% 하면 어차피 잘 맞으면 수익률이 10%, 20%, 30% 나는 것이고 또 10% 손절이 급락을 한다 그래도 비중이 작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핵심은 좀 굵직하고 시장이 빠질 때는 빠져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30포인트 빠졌는데 내 포트 한 5% 까인 건 괜찮아요. 하지만 늘 하는 말이 중대형주를 한 30에서 40% 편입을 쉽게 두시고 항상 또 맨 마지막 항상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금, 현금이죠. 20에서 40%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타기를 하든 아니면은 누가 좋은 종목 줄여주면 다시 사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 지금까지도 만약에 이런 포트폴리오 투자를 안 해오셨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그 고객분들 포트 이렇게 열어보고 상담을 많이 받아보면 무슨 백화점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그 길거리에 있는 뭐다 그러죠? 그 가두 자판이라 그러나요? 종목이 한 21개 됩니다. 마이너스 50%, 60%. 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종목이 한 5개 정도만 돼야 사람이 집중할 수가 있고요. 재미도 있습니다. 종목이 많으면요. 뭐 비중 5%밖에 안 갖고 있는데 상한가 치면 기분만 좋지 자산은 전혀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지금같이 장인 변동성 장세 급락할 때는 이런 필요 없어요. 급등할 때는. 그때는 사실 뭐 한 8, 90% 모으라도 되는데 지금같이 계속 변동하고 있다는 포트폴리오를 중대형주 30에서 40%, 소형 개별주 한 20%, 그리고 개별 단기 테마주는 한 10에서 2%로 20%로 단기적으로 공략하시고요. 예수금, 현금은 항상 20에서 40%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 많은 사람치고 망하는 사람 없다는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 상당히 좀 험난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주 초반에 시원하게 빠졌기 때문에 또 중반 이후에 반등 같은 신락 같은 희망을 기대하시면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과 함께한 하창봉의 가라사대 함께했습니다. 종목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33포인트, 2포인트 각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